수미 씨, 네. 우리 또 트로트 하니까 트로트 의리로 우리 또 일단 유산슬 보고 줘야지. 아. 유산슬 하니까 유재수 생각나. 그치? 그래서 시킨 거예요. 우리 트로트 신인. 욕심도 많으셔야지 안 나와도 되는데. 우리 트로트 열풍이 나가지고 트로트까지 그냥. 아, 아버지한테는 수미는 라이벌이구나. 새콤달콤 새우 한 입 맛보고 본격적으로 짬뽕 드링킹의 진수를 보여주는 호동. 얼큰한 국물 맛에 반한 교진도 한 그릇 뚝딱. 미스터 패밀리도 봉인 해제, 먹방을 이어간다. 근데 저 제가 이 옷을 입고 집에서 짜장면 먹을 줄 몰랐어요. 그래서 그거 오늘 아무튼 이렇게 알리고 안 알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트라우마를 스스로 극복했다 그 말이 너무 오늘 예 네, 오늘 큰 성과 같아요. 오늘 배를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고맙습니다. 심리적인 부상 투병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. 너무 고맙습니다. 한 10년 투병 생활 심리적인 부상으로 투병 생활 10년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저는 그냥 그래도 계속 했어요. 그냥 막 떨려서 죽겠는데 네. 짧은 씬 뭐 무슨 역할 뭐 웨이터 양아치 뭐 이런 역할들 막 그런 거를 아,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계속 부딪힌 스타일.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몰랐죠. 너무 무명이라. 네,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됐는데 혹자는 결혼이 널 살렸다. 결혼 잘하셨어요. 결혼이 널 살렸다. 다 죽어가는 불씨를 살렸다. 그럼 저도 결혼을 나가야지. 그러니까. 근데 농담처럼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시 킥에서 만나면 되니까. 결혼해서.